이번엔 기초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에 오픈 해가지고요. 기초 문제로 갈게요. 자, 올라가서 기초 문제로 샘플이에요. 3-1번.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이게 다트인데요. 다트가 지금 3개인데 5개가 되면서 좀 디자인적으로도 좀 예쁘게 해주래요. 세 개는 좀 너무 없어 보이니까 다섯 개로 만들면서 좀 디자인적으로 다 크기랑 이런 걸 알아서 조절을 해보려 그러거든요. 자, 그러면은요, 일단은 백그라운드 흰색인데요. 흰색으로 채워져 있어서는 뭐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흰색 다시 만드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요. 그냥 투명하게 지워볼까 봐요. 그래서 매직 이레이저로 우리가 아까 톨러런스 10에 안티알리어스와 컨티기어스 체크를 해놓은 상태인데요. 그때 이제 그 하얀데 배경을 클릭을 할게요. 연속된 흰색이면 투명하게 없어질 거예요. 이렇게 됐죠? 자, 이렇게 되어졌으면은요. 그 다음에는요. 라쏘 툴이나 아니면 폴리그널 라쏘 툴둘 중에 편한 거 선택을 해서요. 밑에 큰 다트를요. 투명하니까 바싹 붙이지 마시고요. 투명하니까 듬성듬성하게 넓게 선택을 영역을 잡아줘 보세요. 넓게 선택 영역을 잡아줘 보세요. 둘 중에 하나 끄세요. 그 앞에. 여기 좀잘안 보이죠? 불. 둘 중에 하나만 끄세요. 너무 껌껌하니까. 예. 조금 나으실 거예요. 자,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 상태에서 어떻게 하시냐면요. 레이어 1이 생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레이어 0에다가 작업을 하게 되면 들러붙어서 이렇게 딱 붙었을 때 떼어내기가 어렵잖아요. 뭉쳐져 버리니까 하나의 이미지가 돼 버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선택한 레이어가 레이어 1번으로 되게 하는 것이 컨트롤 J예요. 컨트롤 J 복사되면서 레이어 1에 생기는 거예요. 원래대로 있으면서 하나가 더 생기는 거예요. 원래나 있으면서. 자, 무브 툴을 클릭하시고요. 아래로 내리면 이렇게 있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죠? 아래로 약간 내렸습니다. 무브 툴을 쓰셔야 돼요. 무브 툴. 자, 했어요. 자, 디자인적으로요. 여기에 조그만 게 하나 낑기는 게 좋겠는데요. 요 다트를 선택해서 컨트롤 J 하면 되겠어요. 너무 바싹 선택하지 마시고요. 자, 선택할 수 있는 툴로. 자, 라쏘나 폴리그널 라쏘가 좋고요. 바싹 하실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투명해요.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웬만큼 선택되어졌으면 엔터키 딱 누르면 깜빡깜빡 되는 셀렉트 상태로 돌아와요. 자, 이렇게 되어져 있으면은요. 컨트롤 J가 안 먹죠? 예, 안 먹을 때는 이유가 뭐냐면요. 레이어가 파랗지 않아서 그래요. 레이어가 파랗게 되게 클릭 한번 해주고 먹죠. 자, 이번에는요, 얘를 감싸놓고 컨트롤 J 했는데 안 먹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레이어 1을 선택해 놨는데요, 레이어 1에는 그 그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레이어 0을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J를 하셔야 돼요. 자, 무브 툴로 이동을 해주세요. 툴 바꾸세요. 무브. 이렇게 이동을 하면 돼요. 이동을 안 했구나. 컨트롤 J만 한게 아니고 무브 툴로 움직이셔야 돼요. 그래서 분산시켜야 돼요. 무브 툴. 첫 번째에 있는 툴이에요. 예, 그거로 얘를 움직여 주세요. 그래서 분산시켜 주세요. 자, 지금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배경을 지워 버렸거든요. 배경을 지웠는데 하얀색 배경을 다시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빈 레이어를 하나 추가할게요. 자,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아무 데나 추가했더니 그만 여기 낑겨 버렸거든요.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백그라운드 레이어가 될 거기 때문에 백그라운드 레이어는 기본적으로 다시 어차피 밑으로 내려가게 되니까 걱정하실 게 없어요. 자, 그런데요. 백그라운드 레이어가 되면요. 배경 색깔로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현재 배경 색깔은 검정색이기 때문에 이거를 스위치라고 하나요? 구부러진 양쪽 화살표가 이름이 스위치 컬러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스위치 포그라운드 앤 백그라운드라는 거를 누르세요. 누르시면 배경색이 흰색으로 내려가게 될 거예요. 좋아요. 좋아요. 자, 이번에는
이게 백그라운드 레이어가 되게 하기 위해서 성질이 바뀌어야 돼요. 무엇이? 레이어 성질이 바뀌어야 되니까 레이어 누르시면 돼요. 레이어 누르시면 뉴라는 게 있어요. 뉴 누르시고요. 두 번째 줄에 백그라운드 프롬 레이어 누르면 레이어가 백그라운드 레이어가 되게 돼요. 아래로 저절로 내려가면서 저절로 내려가면서 이 투명하지 투명하면 안 되죠. 백그라운드 레이어는 투명할 수 없잖아요. 성질 자체가. 그러니까 배경색으로 채워지게 돼요. 네, 여기까지.